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인성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을 시키자고 그러면은 결국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내용도 선정하고, 방법도 이제 선정을 해서 실제시킬 것인데, 학교 현장에서 또는 사회 현장에서 교육을 시킬 때에는 그 인성 교육을 지도할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이론에 의해서 개발하고 또 개발한 것은 실제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 강좌에서 할 것인데, 이 시간에는 그 인성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론과 그 이론을 실제 적용하는 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www 화국컴, 이것은 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저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가 있고, 또그 외에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교육 자료들이 여기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 한번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의 목차입니다. 먼저 인성지도 프로그램 개발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그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어떤 단계나 어떤 절차에 설 것인가 하는 그 접근 방법, 또그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할 때 이런 접근 방법들을 다 통합해서 어떤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종합적인 그 일반적인 절차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실제로 이런 이론과 접근과 절차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을 갖다가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지도 프로그램 개발 이론입니다. 개발 이론에는 한세 가지 정도 고소를 할 건데요. 그 구체적인 그 이론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인성지도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이라고 그럴 때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자, 이번 주말에 뭘할 것인가? 좋은 프로그램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주말에 영화나 볼까? 영화 보는 것도 하나 이번 주말의 프로그램입니다. 야, 우리 2박 3일로 어디 등산을 가자, 여행을 가자. 이건 또좀더 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뭘 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련의 활동 계획인데요. 그 활동 계획에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그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2박 3일 캠프를 가자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도 갈수 있는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도 갈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일련의 그런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죠?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성지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성지도 프로그램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 목적은 뭡니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인성교육이니까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계획된 그런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것인데, 그럴 때 어떻게, 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교육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뭐가 좀 다르냐면은, 일반 교육은 예를 들어 수학에서 2차 방정식을 푼다 하는, 또는 미적분을 한다, 확률 통계를 한다고 그러면은 대개 그것을 할수 있으면 되죠. 2차 방정식을 풀수 있으면 됩니다. 대개 인지적인 것 중심으로 교육이 되는데, 인성은 그런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려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 배려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태도, 공감,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자기가 배려를 하는 그 행동을 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의적인 것, 그 다음에 실천적인 것까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인성지도 프로그램의 좀 일반 교육과는 다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학급에서 인성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인성지도를 하는 것은 그냥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학생들이 모듬 또는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를 한달지, 협동을 한달지, 토의를 한달지, 논의를 한달지,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인성지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성지도 프로그램의 좀더 특성을 몇 개를 더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인성지도 프로그램 목적은 분명히 인성, 학습에 있습니다. 인상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수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좋았나 나빴나를 평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학습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는 그런 인성 덕목을 가르쳤다. 또는 환경교육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인성교육을, 환경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면은 실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평가 기준이고, 물론 그걸 떠나서 그 프로그램이 설계가 잘 됐는지, 운영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이런 분석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 학습 성과,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됐는가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그 이론을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합리성 이론이고, 둘째는 상호작용 및 순환적 개발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호작용 및 순환적, 같이 묶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판적 실천 이론. 합리적인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왜이 합리적인 게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비판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합리성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합리적이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는 얘기죠. 이치에 맞다는 것은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그러고 이치에 맞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교육도 그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930년대 미국의 타일러라는 학자가 나와서 소위 커리큘럼 개발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하나의 이론이 되고 하나의 모델이 된 겁니다. 여기서 커리큘럼 개발이 왜 인성지도 프로그램과 같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성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인성지도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를 하죠. 인성지도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지도 교육과정도 인성지도를 왜 무엇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을 얘기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이건 교육과정이건 그 개발 이론적인 배경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일러 커리큘럼의 그런 개발 이론이 여기서 준용이 되는 것입니다. 타일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킬 경우에 우선 교육의 목표,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 우리가 환경교육이건 인성교육이건 환경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들을 잘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들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학생들의 경험이 무엇이겠느냐? 학생들이 무슨 체험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들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보면 효과적일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갖다가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가? 그럼 그 경험을 갖다 조직할 경우는 어떤 경험들을 할 경우에 무슨 경험을 먼저 하고 무슨 경험을 나중에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경험의 절차들을 갖다 쭉 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런 실제 이제 교수 학습 활동을 한 거죠. 했다고 그러면은 그헌 결과 어떤 학습 성과가 일어났는가 하는, 학습 성과는 결국 우리가 목표한 것이 얼마나 달성이 됐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죠.
이런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된다고 타일러가 얘기를 했고, 이것도 인성지도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인성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론이 합리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타일러의 그 커리큘럼 개발 이론을 좀더 확대해서 놓은 건데요. 교과 전문가건 학습자 연구하는 사람이고 사회 연구자건 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자원을 모아가지고 어떤 임시 목표,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다가 설정한 다음에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 철학에서는 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목표가 여러 개 세트가 있다고 그러면은 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학습 심리학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르쳐지겠는가 하는 것 관점에서 이두 가지 입장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된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교육 사회학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일부 반영이 됐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이제 실제 이걸 적용해 가지고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이게 일련의 과정이 타일러의 커리큘럼 개발 모형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경험을 이제 선정하는 거, 조직하는 게 있는데,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의 목표 설정할 때도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죠?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는 이때는 주로 심리학적인 요소가 많이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하겠는가? 학생들한테, 자, 우리의 지구의 온난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저지한다, 방지하겠다. 그럼 학생들이 학습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해서 저지할 수 있을까요? 온난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무슨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습 목표가 달성 가능하겠는가 하는 관점.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실천 기회를 제공하는가. 이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해서 실제 수업 시간에 어떤 학습 경험을 하면은 그것이 이 목표 달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 자기가 그 목표를 실제 실천해 보는. 예를 들어서 자원을 전략한다고 그럴 경우에 자원을 전략하기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자. 그래서 분리 수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실제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해보는 걸, 그런 실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경험이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런 학습 경험을 실제 하고 나면은 그 산출 행동이 만족하겠는가? 이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학습 목표가 얼마나 달성이 됐겠는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교육 목표가 얼마나 충족하겠는가,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학습 경험을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한 학습 경험이 여러 가지 목표에 다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수의 결과를 제공하는 그런 학습 경험이라면 좀더 바람직한 그런 학습 경험이겠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이걸 갖다 이제 배열을 해야 되겠죠. 조건이. 무엇을 먼저 우선 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토의를 한 다음에 실습을 할 것인가. 우선 학생들이 토의를 한 다음에 교사가 요약의 설명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그런 준거는 일관성, 계열성, 통합성을 얘기합니다. 일관성이라는 건 모든 게 그렇죠. 뭐 하는 것이 일관적인 그런 계획이 돼야 되죠. 그다음에 계열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지식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을 할 것인가, 어떤 계열에 따라서 경험을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통합성.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인성교육이건 환경교육이건 또는 어떤 교육을 위한 그런 이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그런 교육 목표에 통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학습 경험이 조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합리적인 그런 개발 이론이 있으면 합리적이면 됐지 뭐 다른 게 필요하겠는가 했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세상 일이 무슨 딱 이치에 맞게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걸 할 때에 우선 개발자들의 서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한 겁니다. 그냥 차곡차곡 기계적으로 뭘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를 했고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이거 뭐 합리적이고 또 합리적인 개발인데, 그런 상호작용으로고, 그 다음에 또 개발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강조했다. 그런 것은 뭐냐면은, 이게 소위 피드백의 그런 개념이 나온 겁니다. 피드백의 개념. 아까 합리적인 그런 이론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하고 끝났죠?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다.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경험을 선정하려고 보니까 목표가 좀 이상하다면 그것도 고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학습 평가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목표부터 다시 고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평가해서 그 앞에 과정을 고치는 거, 이걸 피드백이라고 그랬습니다. 피드백.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된 거고요. 카파펠라라는 사람이 이런 걸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이 이름까지 뭐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적 개발에 이르면서는 이제 순환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순환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타일러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선정하고 조직하고 하는 건뭐 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이것도 합리적인 개발이니까요. 그런 거지만은 여기에는 이것이 일직선이 아니죠. 사이클입니다. 순환이 됐죠. 순환 과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과 내용을 조직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 평가하고, 평가한 걸 가지고 또 목적이나 학습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시 고친다.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되먹인다. 결과를 가지고 다시 앞으로 다시 되먹인다고 그래서 이걸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순환적인 과정을 중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이론에서는 그저 직선상으로 차곡차곡 거기에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세상 일이 단순한 게 아니다 해서 이렇게 상호작용 및 순환적 개발 이론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비판적 실천 이론인데요. 비판적 실천 이론이라는 것은 자 앞에다 합리적인 겁니다. 합리적 이론 자체도 합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순환적인 것도 그게 비합리적인 건 아닌데 피드백의 개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개념을 강화한 그런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기계적으로 딱딱딱 어떤 합리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순환이건 직선이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어떤 가치지향적인 활동이다. 이건 어떤 앞에서의 그런 합리성 이론이라든지 또는 순환적 이론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생각 않고, 딱딱 그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가치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는 건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사회 문제를 반영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해서 비판적인 실천 이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갖고 지금 말썽이 많죠? 국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교재 갖고 말썽이 많은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요소가 지금 많이 개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국사교육은 더구나 그렇죠. 나라의 그런 정통성이랄지, 그 다음에 나라의 그런 역사의 흐름이랄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예요? 상당히 가치 중립적으로 볼수 없지 않나요? 어떤 관점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진보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가치 중립적인 그런 프로그램 개발 이론 갖고는 안 되고, 가치 지향적인 그런 프로그램 개발 이론을 해야 된다. 그한 예가 프레이리의 해방교육무용이 있습니다. 프레이리 이름까지는 모르더라도 해방교육무용이 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방교육무용이라는 것은 프레이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인간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이건 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해방 과정이다. 교육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제3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소위 문해 교육이 안 돼가지고 문맹률이 높으면은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자유를 민주적인 그런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해 교육을 시키는 거, 문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일종의 해방 교육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치 지향적인 사회 문제를 반영한 그런 교육이라고 제기를 한 겁니다. 브레이리가요. 브레이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교육자하고 학습자가 학습장에서 학습을 해가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 이런 환경의 오염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는데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체득을 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이 진짜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자기 세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분석하고 행동해서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 가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국사교육을 통해서, 국사교육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이 국사교육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 이건 뭐 아주 편협적인 얘기였습니다만은 우리가 환경 오염 같은 거 대기 오염 같은 거 많이 생각하죠. 대기 오염에 관해서 그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된거 아닙니다. 그 대기의 오염이 돼가 우리 인간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해방이 되려고 그러면 대기 문제를 잘 알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잘 알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해방되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문해 교육을 하는 건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글을 몰라서 한글을 배우는 그런 경우도 지금도 아주 조금은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문맹자가 급격히 이제 감소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교육에 관해서는 선진국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할머니 중에서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문해 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판적 실천 이론의 한 축은 또 협상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는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행동과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오히려 주장을 한 것이 협상무용입니다. 정리하자고 그러면은 어떤 합리적인 타일러가 생각했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합리적인 이론이었고, 이제 서로 역동적인 그런 상호작용과 순환을 거쳐서 피드백을 시키는 것이 이제 순환 이론이었고요. 순환 이론이었고, 전통적인 그런 이론의 전통적인 이론
합리성 이론을 좀 변경해서 개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론을 비판하고 무슨 중립적인 그런 가치가 없는 가치 중립적인 그런 활동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고 우리의 사회 문제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해방화되고 자유화되고 인간화되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비판적 실천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개발할 때는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할 것인가를 이제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approach라고 그러죠. approach의 제일 일반적인 게 선형적 접근입니다. 모든 게 그렇죠. 선형적이라는 것은 그냥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는 걸 선형적이라고 합니다. 연속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선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조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선 뭐 씻어서 그 다음에 그걸 다듬어서 그 다음에 볶아서 양념을 넣어서 뭐 이런 일련의 어떤 선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조리법에서도. 자,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일련의 그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연속적인 절차에 따라서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제일 처음에 요구 분석을 합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가 환경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가?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가? 이런 요구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구 분석에 따라서 목표를 어떤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환경 교육을 시켜야 한다. 환경 교육을 시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목표 달성한 게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죠.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설계니까요. 그 다음에 예산과 자원을 확보해서 그 프로그램을 또 마케팅해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이제 학교 교육 같으면 이게 뭐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조건 하겠죠. 학교 교육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지금 인성 교육을 시킨달지 또는 환경 교육을 시킨달지 지금 한국인성문화원의 그런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구환경교육사 프로그램이랄지 인성지도사 프로그램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자 이건 학습자들한테 얼마의 경비를 받을 것인가 또는 어디 찬조를 받을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홈페이지에 홍보할 것인가 또는 어떤 신문에 광고를 할 것인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학습자가 모아지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게 1년에 이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이건 실제 실행까지를 뒤에 엮어놓은 것이고요. 선형적 절차는 똑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자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이거 가는 건데 이것으로 하자. 그 다음에는 이것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가자. 이것으로 갔다가는 이것으로 가고 이것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선형은 좀 선형이지만은 좀 더 다각화된 그런 선형이죠. 이것은 일직선상으로 딱 한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약간의 선택적인 그런 선형의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일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개인이건 조직이건 이제 개인은 대개 학습자겠죠. 조직이건 이건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제 제공자도 할 수 있고 또는 교육을 요구하는 조직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계속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지금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 우리 사회가 인성을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 그 요구가 있죠. 그걸 만족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서 이게 개발형이냐 정보형이냐에 따라서 몇 가지 그런 접근 모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Knowles 이건 뭐 보일의 이름이랄지 뭐 이런 것 요것 좀 요런 정도는 그냥 한번 들어만 두시고요.
이제 노을스의 작품명은 이것은 아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요. 노을지는 저녁 노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노을스. 여기서 엔드라고지라는, 엔드라고지, 노을스의 엔드라고지. 엔드라고지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학에서 그냥 교수법을 갖다가 교수법을 페다고지라고 합니다. 페다고지. 페다고지라는 것은 페다라는 것은 어린애라는 얘기입니다. 고지는 이제 그걸 가르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린애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 방법을 갖다가 페다고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을 시키거나 환경교육을 시킬 때는 어린애만 시키는 게 아니죠. 성인한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교육, 다양한 사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사회교육이 그런 성인교육이죠. 성인교육일 때는 성인은 어린아이와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성인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이미 머릿속에 들은 게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상 경험도 없고 머릿속에 들은 것도 작죠. 아는 것도 작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와 성인을 가르칠 때는 그 교수법이 달라야 된다고 해서 노울스라는 사람이 엔드라고지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그 엔드라고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교재 342페이지 표 1에 좀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서는 몇 가지 것만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또 성인과는 다르죠. 이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 식으로 성인을 가르치면은 성인은 졸릴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거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러면 어린아이와 성인이 가르칠 때 뭐가 그런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냐면, 커리큘럼 개발해야 되냐면은 학습의 자학에는 학습에 대해서 이건 의존적이다. 어른은 의존적이죠. 교사한테 의존하죠. 학습을. 내가 학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나는 왜 학습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의존적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자아주도적이다. 아, 나는 내가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말년에 나 혼자 살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노인이 쉽게 조리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건 자기 필요성에 있어. 요즘 스마트 세대인데 스마트폰을 내가 없으니까 스마트폰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아 주도적인 그런 학습 개념을 가지고 성인들은 임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배우고 뭘 공부해라고 할 때는 이건 교사가 또는 교육 과정에 의해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학생은 공부하게 돼 있죠. 학생이 나는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대개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성인들은 자기가 공부할 것은 자기가 공감된 필요성, 자기 필요성에서 나는 스마트폰을 써야 될 필요성에서 운전면허를 따야 될 그런 필요성에서 그 요구가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습자의 경험이 어린아이는 경험이 많지를 않죠. 그래서 그것은 훌륭한 학습 자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풍부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습 자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한테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을 성인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준비도, 이것은 학생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 하는 것 정도가 학습의 준비도고, 그 다음에 앞에 학년에서 뭘 배웠는가 하는 것이 학습의 준비도겠죠? 그런데 이것은 성인들은 자기 요구에 따라서, 자기 요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미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반적인 폰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훨씬 좋겠죠? 훨씬 그런 학습의 준비도가 많이 된걸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도에 따라서 이런 학습의 준비도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왜 학습을 하는가 하는 경향을 볼 때는 아동이 학습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동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죠. 그런데 반해서 성인들은 즉시 활용하고 싶은 거, 스마트폰을 활용한 될지,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한 될지는 즉시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 경향성은 어린이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생활 중심, 그 다음에 과업, 어떤 일, 과제, 타스크 중심으로 이런 학습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동기가, 어릴 때는 학습 동기가 외재적입니다. 외재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벌을 받을까 봐서 학습을, 공부를 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을 받을까 봐서 또는 상급 학교,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뭐 가장 강력한 외재적인 동기죠. 그러나 성인들은 내재적인 동기, 자기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자기가 학습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기 내적인 그런 동기와이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수 학습의 유형은 주로 어린애들은 교수 중심의 그런 교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교수 중심의 물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학습 모형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하는 것 자체도 교수가 해주기 때문에 교수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런 성인 앤드라고지에서는 학습자 중심 사실은 성인 교육에서 하나하나씩 떠먹이는 것은 사실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학습을 안내해주고 학습자들이 자기가 찾아서 학습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앤드라고지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표 2-2에 보면은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는 것을 비교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 장면에 지금 학습 분위기를 형성할 때 이런 어린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위적이고 형식적이고 지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렇게 해.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너는 뭐 읽어. 이렇게 지시적이죠. 그러나 성인들은 상호존중, 비형식적, 비지시적. 이것은 서로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그 학습자와 물론 아동 학습자도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만 성인들 학습자는 특히 그런 상호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비지시적이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서로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딱하니 주어진 형식보다도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이런 학습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때 어린아이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하진 않죠. 교수자가 주도를 하죠. 그러나 이런 성인 학습일 때는 그 상호 계획으로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환경 교육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환경 교육에서 우리가 뭘 필요하다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가? 자, 지금 지구 그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뭐 쓰레기를 갖다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학습자가 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같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습이 필요한가 하는 걸, 학습자한테 어떤 학습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어린이는 교수자가 주도해서 결정을 하지만은 성인은 상호작용에서 서로 의사를 나눠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학습 계획하는 설계할 때도 이건 어떤 교과 과정의 이론에서 논리성을 바탕으로도 아동학습은 성의를 하지만은 성인 것은 준비도에 따라서는 배열.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학교 교사들한테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학습 교사들은 지금 인성교육에 대한 많은 준비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도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배열하는, 선정해나 배열하는 것도 작을 것이고, 교사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도, 이건 교수법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교수가 학생한테 어떻게 그런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전달해 주는가 하는 그 중심이고 성인 학습의 경우에는 자기가 경험은 그런 것을 경험해 내 경험에는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것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탐구 학습을 한다거나 계약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습 활동에서 나는 어떤 것을 이번 학습을 통해서 뭘 학습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수와 학습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계약 학습인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도
학생이 학생 학습을 평가할 때는 교수자가 다 출제하고 그냥 평가해서 너는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런 성인을 평가할 때는 그런 상호작용을 해서 상호작용은 그 자기평가, 상호작용은 자기평가, 자기 스스로도 그런 내 요구가 달성이 됐는가, 그런 학습 과정은 적절했는가, 학습 성과는 좋은가 하는 것도 성인은 교수자가 평가를 안 해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에 것은 이제 그런 페다고지의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접근한 것이고요. 뒤에 것은 앤드라고지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접근한 것입니다. 자, 이 선형적인 그 프로그램 개발 접근 방법에 의해서 비선형적인 접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가 하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는 이미 개발된 것을 활용하려는 비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비선형적 접근 방법은 앞에서 선형적인 접근 방법은 그랬죠? 개발할 때 이걸 먼저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선정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하는 이런 선형적인 그런 개발을 할수 있는데 선형적이 아니라 아까 순환적인 그런 것 같이 여러 가지 개발 단계를 동시에 순환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걸 비선형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가 어떤 새 커리큘럼에 의해서 최초의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커리큘럼이랄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학습자랄지 개발자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커리큘럼 개발 이론을 도입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개발 방법인데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무리 적어도 수백만 원, 때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 아주 큰 프로그램이라면은 수억의 그런 돈이 들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는 아주 획기적인 또는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어떤 조직이나 국가 단위에서 이런 걸할 때에 이런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인성교육을 시킨다거나 환경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세상에 많이 있죠.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나 거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적절한 걸 골라서 좀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비통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기존의 것을 골라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이것은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여서 하는 여기는 이제 교육 개발 그 교육 과정 전문가, 내용 전문가, 그다음에 평가 전문가, 교육공학 전문가 뭐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만은 여기에는 그저 어떤 교수랄지 또는 교사랄지, 그래서 교육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좀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런 저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학습자의 특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요구가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자, 서울시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인천시 중학교, 그 다음에 대전시 중학교, 그 다음에 충남시 중학교 다뭐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요구가 비슷할 경우에는 이게 아주 활용 가치가 많은 것이고요.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될수 있느냐면은 여기에는 학습자랄지 개발자의 모든 요인을 다 개발해서 하지만은 이럴 때는 학습자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약간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할수 있는 사람이 뚝딱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특히 이제 페다고지일 때는 이런 물론 학습자 의견은 어차피 안 되겠죠 별로. 그러나 어떨 때 앤드라고지일 때는 성인 학습에서는 학습자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데서 개발해서 썼기 때문에 그걸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는 여기서는 않는 것이죠. 안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나 효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싸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대신에요.
그래서 지금 개발자들이 이것은 좀더 통합적인 접근 방법에 서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 개발자들, 이 사람은 교과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교육 과정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내용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환경 교육 전문가, 또는 이 사람은 뭐 인성 교육 전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도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교육 공학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통합적인 접근 방법에 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제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제라는 말 여러분은 들어보셨는가요? 아마 체제라는 말보다는 시스템이라는 말이 귀에 익을 겁니다. 시스템, 시스템은 늘상 들었죠? 그러나 시스템을 매일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말 자주 듣기는 하지만은 시스템 뭔가를 엄격하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건 제도건 물체가 여러 가지 요소로 되어 있을 때 그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 몸도 시스템입니다. 생체라고 그러죠. 바이오 시스템. 이 생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도 이제 생체죠. 여러분도 생체입니다. 이 생체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가장 숭고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행복한 겁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이 생체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여기는 호흡계가 있는데 호흡계도 있고 순환계도 있고 근육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그 하위 요소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요소들이 서로 협동해서 내 생존이라는 것을 이뤄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요소 중에 하나에는 호흡계만 잘못해도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신경계만 잘못해도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계가 잘못돼도 어려울 수 있죠. 또 이런 체제 말고도 이런 뭐 정치체제도 있고요. 행정체제도 있죠. 이런 조직 같은. 그 다음에 비행기도 하나의 체제입니다. 비행기도. 왜냐하면 비행기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게 있죠. 연료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골격도 있고. 그럼 그 비행기의 그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나르는 것입니다. 잘 순항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 교육 시스템도 학교 체제, 이제 학교에서 교육에서는 학교 체제가 있겠죠. 학교의 체제가 있습니다. 학교 체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건 학습자, 교수자, 조직, 시설, 환경, 제도. 이런 게 학교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고, 이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학교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죠. 교육을 잘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학교 체제에서는 개인의 가치나 욕구, 그 다음에 어떤 이 학교 체제의 조직,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학교 체제에서는. 이게 체제 분석법입니다.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울의 접근모형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기관체제하고 고객체제가 상호작용관계로 그 관계를 기본 원리로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기관체제라는 건 공급자입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공급하죠. 학원의 입장에서 어떤 뭐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그 기관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체제, 수요자 입장입니다. 수요자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런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서 원리로 이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계획 단계에서 학습자의 시각을 중요시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대개 학습자는 어리기 때문에 별 의견을 반영을 하질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걸 반영을 안 했죠. 인성교육 같은 걸 시킬 때도 어떻습니까? 다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학생들의 인성 실태가 어떤가를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현 실태가 어떤가,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뭘 요구하는가 하니까 이 조사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조그마한 단체 같은 데서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통합적이 아니라 비통합적인 방법에서 이미 된 것을 갖다가 수정 보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뭘 중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학습 상황. 어떤 학습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학습자는 어떤 경험 수준이 있는가? 예, 페다고지에서는 뭐 학습자의 경험도, 경험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안 되겠지만은, 뭐는? 엔드라고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상호 협력하는 과정이다. 특히 엔드라고지에서 어린이는 뭐 상호, 물론 어린이들도 협동학습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협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practical은 실제적인 기술이고요. 이론적인 기술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설계라는 것은 학습자, 교육자, 전문가가 서로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결과로 교육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습도 뭐예요? 학습이라는 건 상호작용하는 요소들, 학습자와 그 다음에 뭐과 커리큘럼과와 교수자와 그 다음에 그런 교재와 교구와 학습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학습이랄지 교육이 무엇인가, 학습 상황은 무엇인가, 어떤가, 학습자의 지금 경험은 어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스템 서프로치, 체제 분석법을 갖다가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단계가 분석 단계인데요. 분석 단계에서는 뭘 분석을 하냐면은 교육의 요구가 뭔가, 왜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인성 교육을 왜 시켜야 되는가, 환경 교육을 왜 시켜야 되는가, 이런 필요성. 그 다음에 교육을 누가 받을 것인가, 또는 누가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먼저 시킬 것인가? 기본 반응이나 이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먼저 시킬 것인가 하는 걸 분석하는 것이 분석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에 따라서 접근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목표, 교수 학습 활동 내용, 교수 학습 활동,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학습 내용이나 방법이나 매체는 무엇을 쓸 것인가, 시청각 교육을 시킬 것인가, 현지 방문 학습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체험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체험 학습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를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하면 설계된 거에 따라서 제일 많이 개발하는 게 교재하고 지침서죠.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개발하는 것이고요. 이 설계에 따라서 교재와 지침서를 개발한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갖다가 설계를 갖다가 설계에 따라서 실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실지, 그렇게 실시하자면 인적이나 물적인 그 자원을 확보 관리를 하는 것이 이런 실행 단계에서 필요하겠죠. 이제 평가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 그러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한다. 프로그램의 성과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세웠던 목표죠? 그 목표가 달성이 됐는가? 그 다음에 그에 비추어서, 야, 이거 교육을 시켜보니까 목표가 적절하지 않았다. 또는 학습 경험이 적절하지 않았다. 학습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 학습 시간이 부족했다. 뭐 여러 가지 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프로그램을 다시 적용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평가한 걸 피드백해서 이걸 앞에 것을 좀 수정 보완해가지고 다음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이 체제적 접근 모형을 도식으로 나누면 됐습니다. L 계획 단계에서 계획이 나중에 수정될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고, 피드백해서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요구 분석을 하고, 학습자 특성 분석도 하고, 학습 과제도 분석하고, 이걸 학습자가 어린인지 성인인지, 그 다음에 똑같은 성인이라도 교사인지, 일반 학습자인지, 일반 학부모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학부모, 그러면 이제 요걸 결정한 걸 바탕으로 이제 학습, 교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순서를 결정하고, 교수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어떤 설명을 할 것인가, 어떤 자료를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전달하는 방법,
자, 동영상을 보여줄 것인가? 강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협동 학습을 하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평가, 여기서 이제 평가 도구도 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계획하고, 총괄평가, 형성평가, 지원 서비스. 총괄평가라는 것은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고, 형성평가라는 것은 그 과정상의 평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교실이랄지, 그 다음에 학습 매체랄지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지원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체제적으로, 체제적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들이 다 고려가 돼가지고, 우수한 교육을 시킨다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걸 협동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제, 접근적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앞에서 배운 그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인성 프로그램이건 환경 프로그램이건 이런 프로그램 개발 그런 이론과 접근법을 바탕으로 적용해 보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용을 할 건데요. 이걸 하려면 우선 대상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청소년을 이해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실제 개발할 때 자기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산물로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청소년을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청소년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죠? 사춘기. 이때는 제일 문제가 뭡니까? 신체가 급속도로 발달하는데 정신이 그 신체 발달에 못 미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런 인지 발달, 형식적인 조작이라는 건 가설적인 거, 가설적인 게 실제 구체적인 그런 피아제 이론에서 많이 그걸 배웠죠.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경험을 하고 만져야 그것을 안다고 그러는데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런 형식적 조작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어려운 건 부모하고 대화된 절 단절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가 반항을 자꾸 하죠. 그래서 자기들 부모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이 매우 심각한 그런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어디로 지나갈 것인가. 또 어떤 애는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서 대학을 안 가고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 진로 선택이랄지. 또 이때 이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게 아주 심각한 그런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학생들이 가는 제일 큰 스트레스는 학업 스트레스하고 외모 컴플렉스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요즘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전부 다뭐 화장을 하고 다니죠? 이것은 뭡니까?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합니다. 물론 그 화장을 한다고 해서 별로 예뻐지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자기 외모 컴플렉스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애들 특성 뭡니까? 연예인 추앙하는 거죠. 뭐 아이돌, 아이들이 세상에 뭐 영웅처럼 국가 영웅보다 이순신 장군보다 아이돌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음주 흡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흡연을 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중학교 여학생까지 흡연하고 있어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음주, 금연하는 그런 교육, 그 다음에 절주가 아니라 금주하는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런 청소년을 이해를 하고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드러나겠죠. 그때 무슨 애들은 뭐 현실 세계에 거부하고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춘기의 특징이고요. 그럼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제가 있어야 되겠는가? 이제 반항하는 신체적 변화, 나는 누구인가, 충동, 이성 친구, 미래, 불안하다, 독립 이런 머릿속이 좀 아주 복잡한 이런 사춘기의 청소년들의 그런 발달과 애를 지금 교육을 통해서 발달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적응, 지금 몸이 계속 부족해. 1년에 10cm도 크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런 구체적 조작기에서 가상적인 거, 가설적인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 조작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게 빨리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그래야 구체적 조작기를 형식적 조작기로 변환시켜 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게.
이성에 대한 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미혼모가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대로 공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건전한 이성교제가 이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발달 과업이 되고 교육의 그런 요구와 필요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성인으로부터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 자립에 대한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했죠. 물론 실업계를 간다거나 직접 취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은 미국이나 미국이랄지 그런 선진국에서는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은 일단은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걸 대전제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걸 적용이 안 되죠, 별로. 그 다음에 진로와 직업을 선택을 준비. 특히 이제 중학교 때쯤에는 이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인문계가, 사회계가, 자연계가, 공학계가, 예능계가, 체육계가 어떤 계통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거. 그런 걸 선정하는 걸 해야 고등학교를 선정하겠죠? 고등학교를 과학고를 갈 것인가, 국제고를 갈 것인가, 외국어를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정할 것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어떤 대학에 어느 분야로 지나갈 것인가 하는 걸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진로와 직업 선택에 그런 교육,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많은 교과들이 미래 진로와 직업 선택의 기초 교육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르쳐야 될 그런 발달 과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는 중간 단계죠. 그렇게 성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떤 지식과 태도와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교육을 시켜서 성인으로 이행시키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필요성이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사고를 한다고 그랬죠. 가설적인. 예를 들어서 태양계, 은하계를 배운다 그러면 태양계를 배울 때 이런 구체적 조작기에 대한 모형을 갖다 놓고 자 여기가 태양이고 이건 지구고 이건 목성이고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가설적인 거랄지 이런 거면 그런 구체적인 모형이 없어도 그냥 실판에 그림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그런 생성의 그런 과학적인 복잡한 원리 같은 것도 지구의 생성이 45억 년 역사를 갖다가 뭘 어떤 실물로 보여줄 수는 없겠죠? 다 어떤 상상에 의해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할수 있도록 이런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는 것도 이때 과업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쯤 되면은 특히 이제 이런 고등학교나 특히 이제 대학교도 정신이라고 할수 있죠. 대학교 되면은 이상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도 이 교육의 과업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하면은 어떤 의의와 특성이 있느냐면은 모든 생활력, 그냥 가정인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런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다음에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그런 다양한 내용을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적인 것만 말고 정의적이고 심동적인 것, 신체 운동적인 영역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걸 교사가 떠먹여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수업 말고 학습자가 자기주도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학습 과제를 찾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찾고 책을 읽고 해갖고 스스로 자기 개별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왜냐면 우리는 어떤 사회생활을 할때 결국 공동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사회적 자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의식을 제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일만 오고 살아갈 수 없죠.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여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인간이 어떤 인간다운 삶을 갖는다는 것은 여가 활동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한 시간에 그런 놀 틈도 없이 이런다면은 아마 매우 불행한 인간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여가 활용 제고 능력 제고하는 것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규범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에도 그냥 필수 교과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대개 필수 교과죠. 그러나 중학교는 일부 선택 과목이 생기고,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대학은 뭐 30%, 어떤 경우는 50%가 교양 교육이니까요. 이렇게 필수적인 것보다 선택적이고, 융통성 있는 그런 것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력, 자기 어떤, 교육을 받을 경우에 많은 교육자들이 하는 건 뭡니까? 듣는 것이죠. 끊임없이 듣는 것입니다. 대학원에 가서도, 박사 과정에서도 듣는 것이고, 성인학습도 듣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제공해서 표현력을 길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큰건 이제 입시 부담이죠. 입시 부담에서 가지는 그런 긴장과 그 완화를 필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취미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게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 등산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좀,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숲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랄지, 또는 뭐 갯벌 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절을 배우는 그런 체험도 있고, 농촌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걸 보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아개발 프로그램,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교양 여가 증진 프로그램, 직업 능력 증진 프로그램, 정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스마트폰 같은 거 쓰는 것도 그렇죠. 봉사활동 프로그램, 자연 체험, 다양한 체험이 있죠. 국제교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비행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방송하는 그런 특별 활동을 하는 것 같죠?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은, 인터뷰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소위 질문하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겠죠? 이것도 여가 활동으로도 할수 있고, 나중에 자기 미래에 자기가 이런 분야로 가기 위해서 준비 활동으로도 할수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청소년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자, 우선 우리가 이론 배웠죠? 이론을 잘 준용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절차를 준수한다. 아까 통합적 절차를 얘기를 했죠, 주거니. 절차를 주거니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뭘 해야 되겠다, 정말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걸 갖다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새로 개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개발이 아까 그런 남의 것을 갖다 쓰는 것, 수정해 쓰는 그런 방법들을 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랬죠. 비통합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이 있겠는가? 자기 주변에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소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데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원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랄지 학생, 전문가, 이게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면은 특히 좋죠. 인성교육이랄지 환경교육이랄지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인성교육 같은 건 이런 공동 참여가 상당히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학생분의 학습자의 필요, 요구, 연령, 흥미, 재미,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건 학습자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건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전의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모험심도 생기고, 이런 경험을 하고, 아, 성취감, 아, 이루었다 하는 그 성취감이 이런 프로그램을 아주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가치라는 것은 성취감이 있으면 아주 그것은 우수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후관계. 앞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 앞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쭉 단계가 있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뭐저 자연 학습을 하다가 중학교 때는 과학을 배우다가 고등학교 때는 물리를 배우다가 대학교에서는 양자역학을 배우다 이렇게 전에 단계에서 뭘 했는가 그다음에 후에 단계에서는 뭘 배울 것인가 하는 그런 연계 관계를 잘 교류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해도 그 프로그램이 그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자와 그걸 운영하는 자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관리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걸 잘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끔히 계획이 됐지만은 그 수업 계획이 수업 계획대로 따끔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인 그런 학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건 그만하고 그럼 우리가 좀 새로운 것, 뭘좀 해볼까요? 이렇게 상의를 해가면서 그 대체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인성교육이나 할지 환경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이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 운영을 한다. 인성교육을 시킨다. 환경교육을 시킨다 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경청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걸 보고 받아들이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몰랐을 때 그걸 분명하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하는 걸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칭찬을 해준 될지, 격려해준 될지, 인정해준 될지, 아,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피드백한 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쓸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반응들 갖다가 이런 사전에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인성교육, 그다음 환경교육에 참여하는 태도 이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게 중요하죠. 학습자는. 그 다음에 독주금지. 이건 뭐, 교수다도 마찬가지고 학습자 중에 어떤 애가, 이런 지금, 토의학습을 하라고 그러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그러면 그게 안 되겠죠? 교수자나 학습자가 독주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솔직한 느낌이나 감정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인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의견을 수용을 하고 하는 그런 이런 집단 인성교육을 참여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런 준비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표현하는 기술 얘기를 했죠. 자기 의사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 다음에 자기 생각보다 내 느낌.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어떤 걸 피드백을 시키자 바꾸자고 그랬으면은 왜 그걸 바꾸자고 하는가 하는 근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의견을 제시하는 거 표현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즘에 학습들은 그룹으로 모듬으로 많이를 하죠. 그러니까 모듬 학습을 하면은 자기가 혼자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사이버 수업을 하거나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 그룹 학습을 할 때는 그럼 그룹 학습 내에서 모험적인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 학습을 할때그 학습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룹 학습에서 자기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역할을 알고 완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그냥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운영할 단계에서 이건 이제 운영할 단계입니다. 운영할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건 사전에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시행 과정에서 미리 이런 요소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의 이해, 그 다음에 청소년의 발달 과업, 그 다음에 청소년 실제 그런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운영까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성지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 이론적 배경, 또그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그 실제로 학생들, 청소년의 그런 인성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이론이라는 게 되게 그렇듯이 이게 좀 딱딱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하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비통합적인 그런 개발은 필요한 겁니다. 특히 다른 데에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수정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배운 그런 이론들과 접근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교재를 읽고 또이 강의를 다시 듣고 복습해 가면서 그런 인성 지도 프로그램의 그런 개발 이론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마스터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